이전에 보셨던 그림입니다. 서큘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뤘었었고요. 오늘은 호흡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인데요. 수의학에서는 많은 분들이 마취 과정 중에서 자발 호흡을 유지한 상태로 마취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국내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는 일인데요. 인위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할 때에 항상 신경근 이완제라고 하는 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발 호흡이 유지가 되지 않고 벤틸레이터를 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신경근 이완제를 루틴하게 사용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 호흡을 유지한 상태로 마취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인공호흡 장치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기관지 그리고 폐포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이 삼출물들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서 물리적인 폐색을 유도해서 환기 저하를 유도하는 경향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브론코 컨트릭션과 아나필락틱 쇼크는 사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일단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저산증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취 과정 중에서 그 확률이 높지 않을지라도 호흡의 모니터링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역설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